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딩기 아핀도 오늘은 애소보자들에게 또 워썬 곡을 또 해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댓글에 신청곡을 막 봤더니 뭐 다시 여기 바닷가 뭐 무슨 다운타운 베이비 뭐 최신곡부터 해서 옛날 곡부터 해서 그냥 애지게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걸 다 해주려고 그러면 임종 직전까지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애소보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 사실 순기 시간, 순수 기타 시간, 하루에 순수하게 기타 치는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데 치고 싶은 곡은 애지게 많아. 누가 애소보자 아니랄까봐 아주 그냥 변덕이 파죽을 돼가지고 하나를 끝내질 않아.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한 곡은 여러분들이 치고 싶은 곡을 모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봤어요. 오늘 올리는 영상 길이가 50년 정도 될까봐 해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럼 기타를 한번 준비해볼까요? 이렇게 기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애소보자들이 이 코드만 알면 이 코드 진행만 알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노래를 다 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 G 6432 D 4321 Em 6432 Bm Bm를 이렇게 집어도 되고 또 힘들다 얌시러운 거 이걸로 5432 그 다음 C 5432 다시 G 6432 다시 C 다시 D 코드 몇 개야? 5개밖에 없잖아. 5개만 알면 세상의 모든 노래를 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B 마이너 코드 보자마자 현기증 나가지고 치기 싫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세상의 모든 노래를 지금 다 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는 더 안 돼요. 이제 낙오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안 되면 안 되면 뭐 그냥 묵음으로 원래 이 소리지만 B 마이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말로 하세요. 말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어떻게든. 그래서 애소보자들의 특징이 또 뭐야? 누가 딱 쳐달라고 했는데 또 악보 찾아가지고 인터넷 따다다닥 핸드폰 따다다닥 해가지고 또 그녀가 뭐라 그래? 이봐 너 때문에 흥이 깨져버렸잖아 당장 집어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 진행을 외워두면 아주 느낌이 있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 짚고 예를 들어 뭐 다시 여기 바닷가 뭐 이런 노래다 그러면 G를 무조건 쳐 G G 딱 사면 G 국민 G 린다지가 아닌 딩기딩에서는 국민 G 딩기지 G 코드 딱 잡고 다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를 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이렇게 춘대지 그죠? 어때? 느낌 약간 애리송하면서 약간 느낌 나잖아. B마이너 안 된다. 다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넘어가 넘어가면 되지 뭐. 딱 이거 딱 넘어갔다고 해서 친구가 잠깐 어디서 초반부터 장난질이냐 이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치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노래 뭐 있어? 크립 예를 들어서 크립 When you are before looking you are just like an angel skin make me cry 이게 사실 뭐 크립이 약간 우울한 노래가 조금 약간 밝아지긴 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또 우울하게 살면 한없이 또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항상 밝은 기운을 상대방들에게 표현을 해줘야 이 사람이 되게 밝은 사람이구나 이 친구한텐 내 마음을 열고 이 친구를 받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널 위해서 네가 우울한 거를 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한번 밝게 편곡을 해봤어. 이렇게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빠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슨 노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운타운 베이비.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는 나의 밤하늘의 별이야. 보셨어요? 역시 뭐라고 그래? 이 노래가 약간 좀 우울하니까 벌써 나오잖아. 그래서 이 주법의 이름은 코드 따라 멜로디 따라 산말리다. 이 키가 너무 낮아서 내가 못 부르겠다. 제 키는 G키가 아니라 165예요 하시는 분들은 카포를 또 이렇게 딱 껴가지고 고급 카포를 딱 사서 뭐 노래방 키처럼 올려가지고 딱 치면 또 어때? 다 튜닝을 하세요. 목소리를 튜닝하고 다시 여기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넘어가. 파도에 취해서 노래를 하고 같은 꿈을 꾸었지. 또 뭐 있어? 또?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안 되는 게 없어. 아리랑 조선의 얼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마법 같은 진행을 애수보자들이 체득을 해야 다음 턴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오늘부로 뭐 사실은 세상의 모든 곡을 알려줬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